자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딘지 알아? 스위스. 오. 도시를 얘기해봐. 도시만. 도시까지는 모르지도. 진심 모른다고. 그럼 뭐 했어 여태? 나? 그냥 있었는데. 진짜 나 혼자 가냐? 안녕하세요. 어색하다. 앉으시죠. 우리야 둘이 앉아서 이런 인터뷰를 그러게 해보다니. 저 뭐 소개해야 되나? 아, 아주 여전하네 여전해. 그러니까. 와. 아니 그 저기 이분들이 영원한 청춘 스타입니다만 이제 올해 나이가 프로입니다. 네. 둘 다 40이 나이가? 벌써? 아니, 동갑이잖아 동갑. 왜 이렇게 어려 보여? 와. 아 20대 같아. 그러니까. 아 각자 저 나부터 해? 네 먼저 하세요. 1, 2, 3, 4. 1, 2, 3, 4, 5, 6, 7 아내가 된 이다입니다. 어머. 저기요. 저. 언녀나. 뭐야? 언녀나. 어? 뭐야? 나랑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! 얼마나 좋아! 뭐야? 다시 한번 해야겠지. 이다의 남편이 된 세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. 얼마나 좋아! 야. 야. 에이, 그래도 아. 커피 안 터져서 다행이에요. 다행? 야. 이단 씨도 작품 진짜 많이 했어요. 네, 맞아요. 이단 씨와 어머. 저기는 클래스가 달라요. 아 그럼. 어머. 와 좋죠. 아 너무 상큼해. 우와. 아 춤 진짜 장난 아니야. 춤은 뭐. 맞아. 합이 같아. 우리 또 힐리스 원조고. 예. 야. 대단하네. 초반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고. 그러다 맞추는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, 근데 아직도 그 한 가지는 맞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뭐지?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,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. 안 변하더라고. 변해야 돼. 쉽지 않더라고. 야. 아무래도 그 차이라는 거가 뭐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구나. 그런 어떤 저희의 안 맞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도 사실 위기가 있었죠. 위기까지? 아 이거 맞나? 이 결혼? 막 이런 생각까지도 잠깐은 들었어요.
아 이거 맞나? 이 결혼? 막 이런 생각까지도 잠깐은 들었어요. 근데 뭐 그게 성격에 진짜 이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둘이 약간 감정적으로 너무 좀 격양되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 뭐지? 그 정도야? 여기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. 그러게. 아니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아, 5일 전. 일로. 오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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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가요. 어, 누가 되게. 왜 꿀이 떨어져? 뭐 하는 거지? 얼른 오세요. 일로. 이거 먹어봐. 아, 어, 귀여워라. 그레이트. 아, 너무 귀엽다. 얘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? 아우, 인형 같아. 일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오, 밥 먹고 싶은데. 세상에 나. 다혜 씨 집이에요? 응, 다혜네 집. 야. 더. 야, 근데 집 정말 정리 잘 되네. 아니 내가 보니까 워낙 저기 계획적이어가지고 뭐 청소도 뭐 진짜. 먼지 없어, 절대 없어요. 아. 와. 와 이게 뭐야 강마처럼 봐봐 냉장고를 강마처럼 썼어 와 대박이다 우와 나 약장 저런 거 처음 봐 야 어우 깔끔하다 오 세트장 같아요 야 오 지퍼백 대박 대박 사실 가정집이라고 하기에 먼지 낄까봐 어 대박. 저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 야. 우와 똥 마음에 들어 어 아 취향 저격이네요 예 아니 나 어 몰랐는데 아, 갑자기 호감 왜 이렇게 호감 어, 아주 어 훌륭한 분이네 아주 일이 좀 많겠어. 뭐 하는 거지? 재밌겠어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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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마인가? 저 횟집 테이블에 깔아놓는 거 그거 아닙니까? 장갑을? 흰천 깔고 장갑도 끼고. 뭐야? 약을? 약이야? 어? 약? 약을? 뭐예요, 저게? 어, 뭐지? 약들, 영양제들이거든요. 그 소분을 하는 거예요.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혼여행 가잖아요.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좀 이번에는 좀 한 달치를 한 거고 원래는 뭐 2주치에서 3주치 단위로 좀 소분을 자주 하지, 내가. 어? 영양제를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. 영양제 막 아무거나 좋다고 이렇게 먹으면 중복되는 그 함량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 지금 체질하고 맞는 건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테이블로 정리하게 됐어요. 아니다. 계획이 없는 거란 말이지. 야, 저기 성분을 체크해. 성분표 어? 다 보지. 진짜? 이거 누가 정리를 한 거예요? 본인이 다 써서 본인이,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다혜 씨가 대단한 분이네. 난 몰라. 야, 이분? 야, 저거 한 달에 한 번씩 저걸 맨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우와. 우와. 근데 저는 매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냥 이 통에서 한 알, 이 통에서 한 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꼭 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. 아 근데 그거를 신혼여행 갈 때는 어떻게 그걸 다 통 한 그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요. 그렇구나. 됐어.
이게 뭐야? 아, 저걸 지퍼백에. 아.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. 오? 어? 뭐야 저걸? 숫자를 왜 붙이는 거야? 아, 날짜예요? 그 날짜를 적어놔야 내가 오늘 먹었구나 아니면 어제 안 먹었구나 이런 거를 아니까. 그날에 야, 먹어야 된다. 저것까진 난 몰랐네. 최고다 이 사람.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야. 대박. 우와 와 와 와. 야 대박이다. 아, 다 있다. 다 끝. 우와.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. 할 일이 아주 많다고. 아니 신혼여행을 가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? 아까야, 그치? 아빠 오라 그래. 아빠 빨리 오세요. 그래. 주로 이제 그 와식하시는 분이네. 어, 여긴 또 집이 다른 데네요? 숨만 쉬고 있어, 숨만. 근데 성향은 완전 반대구나. 일을 한 거죠, 일. 쉰 게 아니야. 그냥 쉰 게 아니고. 개선점 또 머릿속으로 싹 그리고 어, 굉장히 또 다음 건 어떻게 할까 또 고심하고 뭐 그런 거. 네. 일, 일. 세븐 또 와. 집도 왜 이렇게 깨끗해? 이 사람도 깨끗하네. 엄청 깨끗하네. 아, 여기는 피규어를 좋아하는구나. 피규어가 많아요. 우와. 와. 이야. 오, 다 이쁘다. 진짜 많다 피규어가. 와. 저기 레어템들도 있네요, 보니까.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. 독립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 약간 이제 밤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. 혼자 이제 썰렁한 집에 있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구나. 이제 피규어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애정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뭔가 집이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? 나를 그래도 반겨주는 친구가 있다.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저런 장난감에. 장난감 아니라고.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그 우리 덕후들 모임이 있다고. 그 사람들에 보면 이거 이거 장난 아니야. 난리나. 악플 달려. 장난감이라니. 그만. 비가 내리고 일어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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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누웠다. 다시 반대쪽으로 누웠다. 아, 다시 누웠다. 생각해요. 심지어 잠들었어. 이거는 이게 최동욱 씨 거를 가만히 안 있는구나. 뭔가를 막 계속하는 스타일이에요. 최동욱 씨 거하고 네임팩. 2주 전부터 집사. 와 대박이다. 최동욱 씨 거 하나, 내 거 하나, 이것도 최동욱 씨 거 하나, 내 거 하나, 스페어 하나, 그리고 행어.
크레이튼 선풍기. 선풍기들 여기저기 두면 안 되고. 3개월 전부터? 3개월? 그러니까 지금 모아둔 거가 사실은 많죠. 심카드라든지 캐리어 안전장치들도 있었고. 선풍기, 수화물 무게 측정기인가? 그거 마트에 혹시 젓가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젓가락 이메일을... 젓가락 없는 마트가 어디 있어? 스위스에 있어? 없을까?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챙겼어요. 그거는 뭐 작은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. 따봉. 따봉. 지금 방금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. 피곤하다 이거였지. 아니, 진짜 대단해서 그래. 나는 절대 돈을 줘도 못할 것 같아. 어. 아, 그렇지. 저건 못하지. 신혼여행을 처음 준비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이거든요. 계속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약하고 이 과정을 지금 거의 6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이렇게 하나부터 끝까지 좀 스케줄을 쫙 짜놓고 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. 맞아. 예를 들면 주차장까지. 주차장? 아, 진짜 꼼꼼하다. 어디 주차장 말하는 거야? 와. 여행 가서 주차장이요? 일정. 와. 아, 빡빡한데? 와, 한 시간에 몇 금액까지? 오, 야야야야. 아, 이거 뭐야? 짜놓은 거야, 지금? 와, 대박. 내가 보니까 거의 저기 대통령 의전 수준으로. 그 핸드폰에 진짜 메모장 있잖아요. 그거 정말 수시로 잘 사용하고 그냥 무조건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거. 뭐 약 그 성분표 그리고 결혼식 체크리스트가 9페이지 되더라고요. 우와, 대박. 또 결혼하고 난 후에 우리들이 이제 뭐 해야 할 일, 또 신혼여행 뭐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되어 있죠. 메모를 그렇게 많이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? 뭐가 어디 있는지? 그래서 워드를 하잖아. 그래서 색깔별로 테이블을 나누잖아. 그러면 보기가 편하니까. 난 메모장이 그거 하나 있는데 그 사이트별로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거 메모 하나 있는데 메모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. 아휴. 아, 이분이야말로 진짜 계획을 짜셨나 모르겠네. 어? 아빠는 지금 계획을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아, 아가야. 여보세요? 자기 자고 있어, 혹시? 아니. 그럼 뭐 했어? 그냥 있어. 자기 소파에 누워있지? 따가라. CCTV야, 완전. 아니. 아, 일단 아니래. 소파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, 목소리가. 맞았어. 누워서 한쪽 다리 올리고 있어? 아니, 내리고 있어. 근데 내가 하루씩만 계획 짜라고 했던 거 그거 짰어? 짜야지, 그거. 그거 도대체 언제 짜? 지금 세 달째 물어보고 있는데. 어? 아니, 그거 어려운 건 아니야. 어려운 거 아니야? 응.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안 짜? 이게 그때그때 하는 이런 즉흥적인 재미가 또 있어. 아하. 어, 지금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? 그렇지, 다 나만 하는데 이것만 하는데 왜 못해, 이거지. 자기,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딘지 알아? 스위스. 어어어. 도시를 얘기해봐, 도시만. 도시까지는 모르지라고. 진심 모른다고? 그럼 뭐 했어, 여태? 나? 그냥 있었는데. 진짜 나 혼자 가냐?
아, 뭐야, 자기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아니,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. 뭘 시간이 있어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스케줄 짜라고 했잖아, 내가.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야. 여기는 2주나 남았고 저는 2주밖에 안 남은 거. 항상 우리는 맞아.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부딪혀요. 결혼식 앞두고도 그랬고. 그거 했어? 그거 보냈어?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. 맞아. 언제 할 거야? 해야지 이제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이다혜 씨 심리가 그래도 내가 10개 중에 9번 했는데 하나는 짜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. 근데 아무리 세븐 씨가 아무리 짜도 그럼. 성이 안 짜니 아니 그래, 성이 안 찰 그러니까 텐데. 이제 저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안 짜는 거야. 어, 성이 안 찰 텐데. 내가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 같아요. 야, 내가 다 짤 테니까 너는 스페인에서 춤을 춰. 딱 맞는 거 같아. 이게 나. 나도 결혼 2번 해보고 안 거야. 아니 쌀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다 못해요. 크레이튼 데려갈게. 일단 기다려. 지금? 가야지. 왜냐면 집이 가까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. 그렇죠, 바로 앞이니까. 아 바로 걸어왔거든. 아 그래도 정리를 하시네. 네, 정리를 한다. 그래도 노력을 하네. 와, 이불 정리. 와, 대박이다. 와. 와. 아, 아무래도 이제 뭐 오래된 연인이지만 나름 집에 오는 손님이잖아요. 뭐야? 그 손님이 좀 무서운 손님이요. 약간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십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이불 안개 났다. 혹은 뭐 설거지가 안 돼 있다. 그러면 이제 좀 혼이 납니다. 그래서 그 잔소리를 좀 듣지 않게 하는 이제 저만의 방식이 생긴 거죠. 아빠. 왔어요. 오잉. 크레이튼. 크레이튼. 로. 아빠 가보세요. 안 가요. 엄마. 자기한테 언젠 간 적 있나? 냥냥냥냥냥. 내가 대신했어. 뭐. 뭐하고 있어? 뭐하고 있어? 누워 있었네. 뭐 있었지?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네. 자기야. 어? 딱 보니까 잤는데? 조금? 눈 꺾였어. 뭐였어, 진짜. 아니 하루 종일 잤어. 지금 몇 시인데 자? 뭐 하루 종일이야 지금 몇 시인데? 뭐 했는데? 일어나서 TV 좀 보고 약간 누워있다가 기다렸지. 나는 지금 신혼여행 짐 싸고 있었어. 벌써?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기야. 뭐 얼마 안 남아. 2주 남았는데. 뭘 2주야. 다 다음 주 아니야? 근데 아무튼 신혼여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혼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어쩌시는 거예요? 아하. 아, 이사를 가야 되는구나. 이제, 그렇지 이제. 우리 신혼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어쩌시는 거예요? 내가 포장지도 갖다 놨잖아. 이제 포장을 해야지. 불렀어, 다 이삿짐 센터. 아니,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기로 했잖아. 어?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뭐야? 너. 너. 야, 저걸 좋아한다, 또 좋아해. 아니, 아이고. 저런 걸로 다
아이고, 야. 맞아. 세븐이 한 방이 있네. 너. 그걸 왜 안 해? 이렇게 하면 누가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이렇게 하면 누가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우와, 여기... 여기에 우리의 추억이 또 많이 있잖아. 아, 너무 좋아. 그대로야. 미쳤다, 진짜. 자기야. 뭐야. 뭐지? 짠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아, 이거 신발 벗고 신발.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? 예, 예, 그건 똑같아요.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그대로 시기하다, 이모님. 여기 어디지? 아, 이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밖에서 단둘이 만난 장소예요. 금남시장이라고요? 금남시장, 이거 유명하죠. 처음으로 단둘이 데이트한 곳. 둘이서 처음 썸 탈 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. 와. 아, 제 기억나세요? 저희 이제 생각나네. 얼굴이 이제 좀 낯이 익네. 꽁꽁 싸매고 왔는데 그때. 그때 이게 안경 저기 좀 모자 쓰고. 맞아요. 마스크 하고. 맞아요. 그러고 오셨잖아. 네. 예, 여기 앉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른 척 이제 주방 가서 저기 했지. 아셨어요 그러면. 그럼요. 그건 알아요. 그건 알아요. 모르는 척 해주신 거. 그때. 아, 우리를 아셨었나봐. 근데 저기 식당 주인들이 더 잘 알아요. 저렇게 싸매고 오면은. 아. 그때 우리 뭐 먹었었지?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막 한두 개 시키진 않았을 것 같은데. 막 원래 많이 시키는 먹고. 스타일이니까. 쌈밥에다가 동태찌개 먹은 걸로 난 기억을 해. 그럼 우리 오늘 뭐 먹지? 똑같이 가야지. 똑같이 가는 거야. 너무 다양한 게 저 두 사람이 먹는 취향이 맛있성이. 되게 잘 맞더라고. 맛있성이 좋아요. 네. 아주 오늘 저 집안 사람 홍경민 씨가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네.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이모님. 오, 맛있겠다. 아, 이거 정말 네, 그냥 아, 이거는 뭐. 다 아는 맛. 아우, 맛있겠다. 우와. 이야. 잘 네.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이모님. 와, 아니. 밥도 찰, 이거 찰밥이야. 찰밥. 이거는 그냥 자기 어떤 거? 나? 우리 근데 사실 하나로 나눠 먹어도 되긴 하는데, 우리 그치? 하나면 되죠. 그래도 밥은 하나면 돼, 그치? 자기 나 이거 근데 괜찮은 거야? 이건 사람 맛 0칼로리, 0칼로리. 하면 돼. 나 이거 이건 사람 맛 0칼로리, 0칼로리.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지? 살 안 쪄. 진짜 0칼로리 맞아? 어? 아니 나 괜찮은 거 맞냐고, 자기야. 괜찮아. 진심? 지금 너무 말라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. 아, 쓰러지겠다. 근데 이걸 왜 안 먹어? 너무 말랐어. 그리고 춤을 그렇게 췄는데. 그러니까, 춤을. 춤을 그렇게 췄는데. 아니, 웨딩 드레스 맞춰놨잖아. 그러니까, 예쁘잖아, 춤을. 드레스. 여자들이. 웨딩 드레스 맞춰놓으면 잘 안 먹어.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으면 진짜 안 되는 거지. 그럼. 어때? 맛있다? 맛있어. 아우, 맛있겠다. 그래? 응. 난 그럼 먹어볼까? 그냥 먹어볼까, 일단? 맛이었지 라는 생각이 나. 야. 이거 먹었던 것 같아. 먹었다니까. 먹었어. 맛있다 근데.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자기 싸줄래? 내가 싸줄게. 어머. 진짜? 응. 아이고, 싸주네. 또 싸주네. 좀 크게 쌌어, 사실. 나 크게 싸줘. 고기 더 넣어야 돼. 맛있겠다. 입 준비됐어? 응, 됐어. 크게 걸려야 돼. 턱. 됐어. 턱 조심. 됐어. 와, 이쁘다. 와. 맛있대. 진짜 맛있다. 와. 축하해. 아유, 예, 인사까지. 결혼. 자기도 축하해. 결혼을 위하여. 위하여. 와. 오랜만에 알코올 들어가는 것 같아. 사실 이런 게 진짜 행복인데. 행복해. 요즘 최근 들어서 제일 역시 먹는 거네. 맞아.
너무 행복해 오늘. 예전 생각도 나지? 맞아. 추억도 돋지? 연인으로서 또 한 번 와본 거는 너무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야. 그러네. 우리의 히스토리를 또 한 번 되돌아보고. 근데 내가 요즘에 결혼하니까 근데 언니들이 맨날 막 나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 잘 챙겨라 뭐 엄마가 서운해하겠다. 왜냐면 엄마랑 이제 어쨌든 둘이 나는 계속 산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엄마 얘기를 엄청 하는 거야. 엄마 걱정 너무 해 다들. 근데 나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6개월? 뭐 이거 외에는 정말 한순간도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엄마는 혼자 계시다 보니까 결혼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엄마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. 엄마가 약간 엄마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혼자서? 좀 아이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지. 다 그렇지. 다 엄마 생각하면 다 눈물 나. 온 세상이지. 엄마가 온 세상이에요.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시기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. 맞아. 그렇게 이제 40년 가까이 같이 살다가 딸을 시집 보내고 떨어져 지낸다는 게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. 근데 내가 주변에도 사랑한다는 말 너무 자주 하고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남발하면서 막상 우리 엄마한테는 사랑의 엄마를 못하고 사는 거야. 다 그래. 원래 부모님한테 잘 그렇게 표현 잘 그러니까. 힘들지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엄마 사랑해 했다 했더니 답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응? 그냥 말았어. 근데 다음날 날 붙잡고 근데 그런 말 왜 한 거야? 그래서 내가 응 말했잖아. 어색해 하지 말자고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가 시집 갈 때 되니까 안 하던 짓을 하고 내가 나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안 하던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또 괜한 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안 하던 짓은 그게 서운했구나 엄마는 오히려. 뭔가 엄마만의 그 세계가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. 나도 범접할 수 없는, 내가 이해할 수 없는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어머니 근데 자기랑 그럴 때마다 나한테 따로 연락 와. 자기한테? 응? 그때도 얘기했었어? 뭐래? 항상 와.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, 식. 그러니까. 누구나 뭐 주변에 물어보면 다 그렇지 뭐. 그러니까 그게 시계가 있나 봐. 딸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일이니까 처음 겪는 일이잖아. 아, 세븐 씨가 근데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게 저럴 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. 저런 거를 참 이해를 잘 하더라고. 저거 좋은 거야. 근데 엄마는 이제 내가 혼자 입장한다는 거가 너무 마음에 걸렸나 봐. 그래서 계속 동시 입장하라고 하셨어. 근데 어머니는 아니 그래서 나는 단순히 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. 솔직히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쫙 입장을 하고 자기랑 나랑 그 만나는 순간 그게 나는 또 두 번째였거든?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얼마나 망감이 교차하겠어.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. 그게 그러니까 아쉬운 거지. 그러니까, 아쉬운 부분인 거지. 그런가 봐.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
결국에 이제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동우가 최대한 뭐 최대한 마중을 뭐, 빨리 나가줘라. 반 나올게요 했더니 아니 반 이상 나와. 반 이상 나와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,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엄마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못 알아준 게 미안하지.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 더 잘해야 되는 거지. 이제는 우리는 진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거니까 진짜 부모님한테 이제 더더욱 잘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. 날 진지하게 믿어줬으면 좋겠어. 믿어야지. 이제 우리 신랑님. 우리 아내. 어우 어떡해. 우리 아내. 어우 어떡해. 우리 이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야. 아, 이제 그러니까.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뭐라고 불러? 여보? 해봐 한번. 여보. 어머 어머. 너무 이상해. 파이팅. 파이팅.